링 간극이죠. 이 절개 부분. 절개 부분. 얘가 붙었을 때 너무 간극이 없다. 그러면 이제 좀더 벌릴 필요가 있는데, 이 벌릴 때 수정하는 거는 우리 당구장에 가시면은 큐이 대 앞에 보면 이렇게 수정할 때 탁탁 두드려갖고 미는 거 있잖아요, 장비. 줄이라고 하죠, 줄. 이렇게 줄을 끼워가지고 이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가는 줄로. 그 다음에 링 사이드라고 했는데, 아예 사이드 간극은 이거예요. 저 두께죠. 저 링이 있으면 이 두께, 이 두께, 이 두께. 이 전체 두께. 이 두께는 어떻게 하느냐? 저 유리판에다가 컴파운드, 이제 컴파운드. 컴파운드가 뭡니까? 컴파운드. 흠집 제거할 때. 흠집 제거할 때 액체에다가 어떻게 작은 입자들을 섞어 놓는 거죠. 그걸 컴파운드를 먹여가지고 막 밀면 어떻게 합니까? 얇은 입자들이 어떻게 그 면을 이렇게 미세하게 깔아내는 거지. 컴파운드 칠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, 광은 죽어요. 죽을 수밖에 없는 게뭐 표면을 벗겨내는 거니까, 때를 제거하면서. 그래서 유리판에다 그런 컴파운드를 넣고 어떻게 한다? 이 링을 넣고 이렇게 가는 거지. 면을 이렇게 두께를 제어하기 위해서. 걔를 링 사이드 간극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